병원비가 100만 원? 어떡하지? 갑자기 로미뺨에 뾰루지가 올라왔어요. 사춘기가 다시 오나? 아님 보조개? 얼마 전 병원 실장님이 보호자가 잘 몰라서 놓치는 질병이 자궁축농증과 치근단 농양이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. 치근단 농양 증상이 뺨에 뾰루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그건가? 그냥 피부병 아니야? 마침 1년 접종 날이라 6마리 총 출동했어요. 역시 치근단 농양 맞았습니다. 다른 아이들 입속도 점검했는데 밤비는 잇몸에 염증성 혹이 있어 제거하기로 했어요. 둥이는 흔들리는 치아를 마취 없이 쏙 뽑았습니다. 남자는 마취 없이 뽑는 거야. 치근단 농양은 치아 뿌리 쪽에 농이 차고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데 시간이 지나면 로미처럼 뺨에 뾰루지가 올라오거나 눈 아래쪽이 부어오르거나 구멍이 뚫리기도 한대요. 보통은 피부병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왔다가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치근단 농양은 단순 치석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치아 뿌리가 감염되면 발생하는데 뿌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턱뼈까지 위험해진다고 합니다. 치와와들은 워낙 치아가 약하고 턱뼈도 약한데 저도 잘 모를 때 딱딱한 간식을 준 적이 있었어요. 뭐든 주면 땡큐! 엘리 앉았다! 빨리 주세요! 너무 딱딱한 간식을 주면 음식을 주로 씹는 어금니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뿌리가 노출되어 감염될 수 있다고 해요. 이렇게 작은 소형견들에게는 사람이 씹었을 때 딱딱한 간식은 급여하지 말아야겠어요. 친구들아, 너무 딱딱한 간식은 거절하기 바란다.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로미, 밤비. 수액 맞고 바로 태어납니다. 로미 뾰루지와 붓기는 일주일이면 가라앉을 거래요. 문제는 로미가 마취 전 혈액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. 14년 동안 큰 탈 없이 건강했던 로미인데 마냥 아이 같던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. 6마리 모두 노령견이니 잘 관리해야겠어요. 갑작스런 수술로 급하게 만든 영상인데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공유합니다.